네,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입니다. 지금 맞춤에 관한 세 번째 시간, 1편, 2편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시간, 쉽게 알자 붕어 낚시, 찌맞춤의 방법 중에서, 수조 찌맞춤을 통한 무거운 찌 맞춤, 케미 수평 맞춤, 케미 노출 맞춤, 가벼운 찌 맞춤, 이네 가지 찌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찌 맞춤의 방법에는 현장 찌 맞춤과 수조 찌 맞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제 조건은요, 이 수조 찌 맞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동일한 찌와 채비를 가지고 찌를 가볍게 맞추든 아주 무겁게 맞추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찌 맞춤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찌 맞춤마다 적합한 찌와 채비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찌 맞춤을 했을 때 어떠한 채비가 좋은지, 가벼운 채비를 했을 때 어떠한 채비가 좋은지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무거운 찌 맞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거운 찌 맞춤을 제가 화면에 표현을 할 겁니다. 이 무거운 찌 맞춤의 찌는요, 부력이 최하 3g 이상, 그보다 더큰 고부력의 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찌 길이는 30에서 35cm, 낚시는 주로 수초지대에서 많이 행하는 찌 맞춤 방법입니다. 찌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찌 수초를 뚫고 내려갈 수 있기에 좀더 쉽게 내려가기 위해서 찌 맞춤은 좀더 무겁게 하고요. 미끼도 잔챙이가 한 방에 쉽게 건들지 못하는 참붕어 새우콩, 이걸 삼새콩 미끼라고 하죠. 비교적 붕어 낚시에서 딱딱하고 하드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원줄은 3호 이상, 심지어 4호, 5호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특징은 잔챙이는 가라는 겁니다. 잔챙이는 잡지 않겠다. 그리고 각각의 길목을 짚는 낚시, 그러니까 다대편성이 주로 이루어지는 낚시가 바로 이 무거운 찌 맞춤의 형태인데요. 이를 새우 대물 낚시 또는 수초 붕어 낚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단지 이 무거운 찌 맞춤에서 나타나는 입질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케미의 잔존부력을 무시한 케미 노출 맞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케미 노출을 맞춤을 하려 그러면 찌가 최소한 한목 이상 내어 놓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찌가 이렇게 케미가 쭉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올라오는 찌 맛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 무거운 찌 맞춤의 최고 장점은 이 케미가 수면에 달락말락 이래 있죠. 달락말락 있다가 입질을 하면은 이게 빼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빼꼼하게 나오다가 본신을 하면 그냥 쭉 이래 밀어 올리죠. 이 예신을 할때 빼꼼히 나올 때 여러 붕어 낚시 중 붕어 낚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낚시에 비해서도 심장 박동수가 쿵쾅쿵쾅 올라가죠. 심장이 뛰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오고 긴장이 된 상태에서 찌가 쭉 오를 때 체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수많은 이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이것이 정말 무거운 찌 맞춤의 찌 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올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교적 정직한 찌 올림으로 대물 입질을 아주 근사하게 표현하는 찌 맞춤이 바로 이 무거운 찌 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케미 수평 맞춤이 있는데요. 이 케미 수평 맞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무겁게 됩니다. 이 너무 무거운 찌 맞춤보다 다소 조금 가볍게 한찌 맞춤이 이 케미 수평 맞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맞춤도 역시 수초지대에
다소 가까운 찌 맞춤 방법입니다. 찌는 뭐 4호에서 5호의 부력, 그러니까 3g에서 4.5g의 부력대의 찌를 많이 사용하고요. 찌 길이는 35에서 40cm의 길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낚시 패턴은 수초 낚시도 하면서 수초 지역을 벗어났을 때 전천후적으로 뭐 옥수수도 쓰고 떡밥도 쓰고 지렁이도 쓸 수 있는 다소 수초 낚시에 가까운 전천후 낚시라고 볼 수 있고요. 미끼도 참새콩, 이 대물 미끼를 뭐 제외한 여러 가지 미끼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채비도 아주 무거운 찌 맞춤보다는 한 호수 낮은 보통 원줄 한 3호, 뭐 약하게는 2.5호 정도의 원줄을 사용하고요. 이 케미 수평 맞춤의 특징은 바로 이 묵직한 바닥 낚시가 가능하다는 뭐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게 케미 노출 맞춤인데요. 수조통에서 케미를 약간 이렇게 노출시키는 맞춤입니다. 뭐 찌의 형태는 3호에서 5호 정도 뭐 다용도로 뭐 사용은 가능하고 찌 길이도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 보통 40cm의 전후의 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낚시 패턴은 그야말로 전천후입니다. 뭐 새우 낚시도 할 수 있고 뭐 떡밥, 지렁이, 옥수수 뭐 이런 낚시도 할 수 있는 전천후 낚시 기법이 되고요. 원줄은 뭐 2호에서 2.5호, 그러니까 뭐 케미 수평 맞춤과 무거운 찌 맞춤보다는 약간 가늘게 쓰는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이 낚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전천후 바닥 낚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케미 꼬지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 꼬지 맞춤은 비교적 가벼운 찌 맞춤에 속하죠. 이 케미 꼬지까지 맞추었으니까 최소한 찌를 한 목 내지 두 목을 노출시키고 낚시를 하는 낚시 패턴인데요. 부력이 낮고 찌가 길면은 찌 올림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저부력 장찌를 선호하는 찌 맞춤 패턴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낚시 패턴은요, 마리수 낚시, 그러니까 작은 붕어도 멋진 찌 올림을 보기 위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저수온기라든지 붕어의 활성도가 아주 낮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찌 맞춤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베스터에서 한 방에 입질을 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케미 꼬지 맞춤이고요. 현재 뭐 토종토가 아닌 곳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이 케미 꼬지 맞춤을 기본으로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토종토 잔챙이 붕어가 극성을 부릴 때 이 케미 꼬지 맞춤을 하면은 참 피곤한 낚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의 사실인 듯 합니다. 여기에 주로 쓰이는 미끼는 떡밥과 지렁이 미끼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원줄은 2호 전후에 원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채비의 특징은 뭐 가벼운 바닥 낚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내용을 최종 정리를 한다면은요, 찌 맞춤 종류에는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바닥 낚시를 구사할 때 네 가지 종류의 찌 맞춤이 있는데 이것은 수조 찌 맞춤에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현장을 가면은 뭐 이보다는 현장을 가면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수조에서 이렇게 맞추었을 때 찌 길이는 무거운 찌 맞춤일수록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케미 꼬지 맞춤을 할수록 가벼운 찌 맞춤을 할수록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찌 부력도 무거운 찌 맞춤일 때 고부력 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짧고 부력이 높은 찌를 무거운 찌 맞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가벼운 찌 맞춤은 역시 길고 부력이 약한 저부력 찌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수초지대를 공략하니까 아무리 강해지고요, 가벼운 찌 맞춤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끼도 무거운 찌 맞춤일 때는 참새콩, 다소 딱딱한 하드한 미끼를 쓰고요, 케미 꼬지 맞춤을 할 때는 점점 부드러운 미끼, 이러한 화살표를 잘 이해하시고 찌 맞춤을 할 때
본인이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패턴의 낚시를 즐기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찜맞춤을 활용해 보시면은 좀 더 즐거운 낚시가 될 듯 합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